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피곤한 하루의 일상이지만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고자 하는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승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남부 뉴저지에 있는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 원장이기도 하지만 그 양로원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첫째 주일날 교회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2세들 교육에 애를 써왔었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부, 청년부 또 영어예배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양로원 일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으시면서 이제 양로원에서 교회를 세워서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그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홀리 마운틴 교회다라는 교회를 작년 1월 첫째 주에 창립을 했고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양로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특수 목회죠. 일반 교회도 아니고 건물도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양로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양로원 어르신들이 주 멤버고 가끔 가족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저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4일, 3일에서 4일은 제가 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육신적으로 늘 겉으로는 드러내는 말이 아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코 우리 아시겠지만 그 말이 거짓말인 것도 아실 거예요. 누구도 죽기를 원하진 않아요. 약을 꼬박꼬박 챙기시고 식사를 간식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건강히 살고 싶으신 게 우리 어르신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대부분의 양로원에 와 계시는 어르신들은 전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선교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뭐 집사님 혹은 평신도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혹은 가끔은 불교신자도 있고 천주교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교회를 떠나 양로원이라는 곳에 특수한 생활공간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와서 어르신들의 생활이 평상시에 집에서 다니던 교회하고는 다르게 돼 있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성경책 끼고 샤워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휠체어에 끌려가지고 앞에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색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는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목사님들이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방을 자주 못 오시죠.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양로원에 입주하신 어르신들인 경우에 그분들의 신앙의 삶은 누가 책임을 질 거고 그들이 계속해서 continually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사역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부족한 저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매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론을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유대 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로원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로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양로원에 오래전에 일할 때, 지금 아까 목사님 한 20년 됐다 그러셨는데 20년까지는 안 됐고 한 15년 제가 양로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15년 정도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왜 양로원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길을 다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길을 뺏긴대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양로원이라는 곳은 사탄 마귀의 그 영적인 싸움 전쟁이라는 곳에 집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치매라는 게 의료적으로 질병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치매라는 것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봤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사탄 마귀의 싸움이라고 저는 단정 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왕국이 오늘 예레미야를 배경으로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 왕국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반대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대 왕국을 회개시키시려고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조상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조상이 또 하나님을 믿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그의 말을 동족들은 절대 환영하지 않고 있었고 예레미야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아주 정말 위태로운 그런 위기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그가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이 오늘 나오는 17장 본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14절을 선택했는데 여호와 주여 나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분이 나의 찬송이고 그분께서 나를 이곳 유대 나라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꾸짖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들에게 외쳤지만 예레미야의 수고와 애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레미야는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겠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그가 핵심적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14절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하시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신데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이란 말을 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그리하시면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어렵게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무슨 어렵게 번역할 것 같은데요. 단 한마디로 영어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end예요. end. 아주 심플하죠. Please heal me my pain, my disease, and I will be healed.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그러면 and 그리하시면 I will be healed. 내가 고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end의 신앙을 우리는 한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겁니다. end의 신앙.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인데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런 걸 다 놔버려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많이 읽으시고 외우셨고 말씀 속에 살던 사람이고 늘 기도의 어머님이셨던 분인데 이런 걸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치매가 오고 나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하루 그냥 밥 먹여주면 밥 한 끼 먹고 또 약 먹고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좋아지니까 생명은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로원에 100세 넘은 사람이 3분 계시고요. 올해 100세 된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렇게 연장으로 나이를 쓰시고 요즘 양로원에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하면서 에헴하고 딱 어깨에다 힘을 딱 줬는데 그 옆에 있던 100세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디 85세 할아버지가 100세 할머니 앞에서 와서 나이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가서 걸레 빨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이런 일들이 요즘 양로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몇 살까지 살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하나님 앞에 패배자로서 모든 걸 사탄 마귀에게 내어 맡기고 멍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죽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로원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유대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당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우상을 찾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처럼 이제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만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으로 물들어 있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리하시면 and 내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론에 처음에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 걸리는 게 좋겠다. 암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혹은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매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주 심한 고통 통증약을 먹어야 페인킬러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치매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그냥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치매에 걸리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자녀가 나기를 찾아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뭐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나중에는 심지어는 음식물을 삼키는 것마저도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경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식사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음식물을 삼켜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식사를 먹여드리잖아요. 그럼 음식물을 입에다가 그냥 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걸 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삼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생존 본능인 것들마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치매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병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머물고 삼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치매의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그의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100% 기대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하시면이라는 신앙.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언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저 유대 나라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선포하였지만 내가 노력한 결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내가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리하시면 누가 그리하시면 내가 그리하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우리 모든 신앙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일상의 삶 속의 주체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웅이 되면 안 돼요. 영웅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요, 안타까운 건에 교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복음방송이다 그러면은 인터넷 복음방송 교회이면 좋겠는데 김종환 목사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홀리마운틴 교회, 양로원의 홀리마운틴 교회라고 불러주든가 로렐브룩 한인 양로원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성목사 교회다. 무슨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보면은 뭐 어? 옛날에 무슨 큰 교회면은 그 큰 교회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꾸 목사가 자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자꾸 사람이 최고가 되어지려고 할 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에서 바라볼 때 그리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내가 매 주일 예배 참석 다 하고 수요 예배 기도 금요 철야에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내가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내가 했더니 이민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내가 했더니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다. 내가 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면 내가 낫겠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유대 지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것, 고칠 수 없었던 것, 구원받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음이 있고 구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00세 시대에 제가 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 30대에 혹은 40, 50대에 양로원에 올 거라고 계획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양로원에 있다가 죽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양로원에 오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단 한 분도 없어요. 특히 젊었을 때 20, 30대에 나는 양로원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계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죄송한데 저는 양로원에 가서 죽을 거예요. 저는 양로원을 아니까. 계획하시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얼떨결에 오신 거예요. 그죠? 무계획 속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선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지만 두 번째 제일 차선의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죽으러 오는 곳이 양로원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심지어 오늘 주무시다가 내일 돌아가실지라도 오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서 천국에 내일 가실지라도 오늘 그 훈련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생명 쌓기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양로원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 믿음의 확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늘 제가 어르신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오늘 그리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체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 때문에 내 기도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면 우리가 나음을 얻겠나이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수년 동안 이 필라델피아 남부뉴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방송이오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를 쓰시는 목사님과 또 동역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